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폴레 CEO 스벅의 뜨다 피트 3분 커리 매운맛입니다. 스벅이 30% 가까이 급등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자, 먼저 맥도날드 프랑스 계정. 재밌는 게 떴습니다. 맥도날드가 미국 회사인데 프랑스. 자, 이번에 프랑스 파리올림픽 보면서 뭐 이전부터 이미 사실 뭐 중국 묻었다고 뭐 유럽의 짱 뭐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이미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유럽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많이, 유튜브가 나온 뒤로부터 옛날에 그렇게 그냥 앓고 지냈던 것들이 다 언론에 나와버리잖아요. 그 방송에. 그래서 뭐 목마르던 언덕이니 에펠탑 앞에서 금목걸이 강매당하고 무슨 소매치기 당하고 이런 것들, 그쵸? 지하철에서 찌린내 나고 이런 게 다 밝혀져 버려서 무슨 옛날에 에펠탑과 목마르다 언덕의 아름다움에 뒤에 묻혀져 있던 그 드러움이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세느강에 수영하러 들어가라고 했을 때 저거 미쳤다. 그럼 마크롱부터 들어가라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세느강이 실제로 한강에 대장균의 50배가 저기 방출되고 막 이러잖아요. 발견되고.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개회식 폐막식에서 또, 그쵸? 뭐 폐막식은 톰 크루즈가 나와서 봉합을 했는데 그건 미국 사람이고, 그 개회식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최후의 만찬을 막 야설같이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에 또 프랑스의 자존심을 그 금가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 전에도 사실 우리나라 펜싱 할 때 보세요. 펜싱의 종주국이라는 프랑스에서 어떻게 그렇게 야유를 합니까? 홈이라고 그렇게 야유를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그쵸? 그 펜싱이 무슨 약간 신사의 어떤 게임 아니었어요? 진짜 그런 걸 보면서 야, 저게 선진국이야? 실망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프랑스가 그래서 자존심이 센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불란서라는 단어는 없어졌지만 걔네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애들은 영어도 안 쓰잖아요. 자기네 그 자신들의 그 자국어에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 조금 나면은 좀 약간 저게 하는 것 같아요. 열폭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일단 맥도날드 프랑스 계전에 재밌는 거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뒤에 봅시다. 이게 최신, 제일 최신 피드인데. 이거 보세요. 맥도날드 클래식 커리. 맥도날드 클래식 커리 소스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 판대요. 안 판다고 내놨는데 이거 왜 내놨는지 아시죠? 왜 내놨는지 아시나요? 뒤로 가볼까요? 여기 듀렉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얼른 이거 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카레마 콘돔 프로젝트를 취소할 거야. 이게 뭐냐면은 프랑스의 웬반야마라는 NBA 신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홈이잖아요. 이번에 드림팀을 꺾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지금 졌잖아요. 그런데 커리한테 또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프랑스 계정에서 이거는 맥도날드잖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이렇게 여유롭게 재밌게 올린 거예요. 그냥 맥도날드 프랑스 계정이니까 우리 이제 커리한테 그렇게 당했으니까 커리맛 소스를 맥도날드에서 안 팔 거야 이거 이렇게 한 거예요. 듀렉스는 그냥 껴가지고 자기 마케팅 하려고 헛소리 한 거고 카레마 콘돔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이벤트 하려고 올랐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입소문만 난 거고 중요한 거는 맥도날드 프랑스 계정에서 커리맛 소스를 안 팔 거야 라고 이렇게 재미로 마케팅적으로 올린 것조차도 프랑스인들은 열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머를 유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선진국 사람들은 좀 여유로움이 있을 거라는 우리의 생각을 고정관념을 다 깨는 거죠. 실망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분 매운맛 카리. 자, 진짜 딱 3분 남겨놓고 3점슛 4방을 터뜨리는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커친놈 모드였죠. 진짜 그게 어떻게 그런 게 다 들어가나요? 맨 마지막 3점슛은 진짜 다 상대의 그 추격 의지를 꺾는 3점슛이었어요. 그래서 3분 매운맛 커리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자, 그 다음 장면 갑시다. 뭐 파리올림픽에서 굉장히 그 회자가 되는 장면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르브론 제임스랑 커리가 이 포옹하는, 커리는 항상 이거 물고 있잖아요, 마우스피스. 근데 이게 왜 회자가 되냐면 커리가 올림픽 처음 나왔어요. 지금 36이거든요. 커리도 이제 은퇴해야 돼. 르브론은 마흔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르브론은 동메달 하나랑 금메달 세 개 땄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 커리는 지금 처음 나온 게 맨날 골든스테이트 자기 그 팀 훈련해야 된다고 참가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르브론 제임스가 드림팀의 위상이 흔들리니까 리딤팀이라고 다시 만들자고 전화해서 불러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 르커 대전이라고 맨날 붙었잖아요. 결승전에서. 라이벌이었잖아요. 근데 호흡을 맞추는 모습, 완벽한 호흡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회자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랑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죠. 이게 프랑스어예요. 나인 나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커리가 프랑스에서 물론 슈퍼스타니까 인기가 많겠죠. 근데 프랑스인한테 테러 당할 수도 있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테러 당할 수도 있는데 설마 이거를 프랑스인 너네 이거 어? 근데 나한테 망신 당했으니까 너네 또 망신 줄게 그렇게 했을까요? 설마 미치지 않고서야 금메달을 메고 나서 이거 나잇나잇을 이게 뭐냐면 커리가 마지막에 3점슛 네 번째 그 말도 안 되고 속으면서 이거 잠자는 표시를 했어요. 이게 세리머니를 그러니까 나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잔다는 표시인데 이게 상대방 코트에다 대고 상대방 관중에다 대고 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유가 없는 프랑스인들. 그리고 여유가 없는 프랑스인들 펜싱 할 때 막 야유했던 그 프랑스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조롱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야 너네 이제 게임 못하니까 너네 잠이나 자라. 그리고 여기다가 또 나잇나잇이라고 이거 후드티 입고 오니까 더 열받겠죠. 네? 근데 커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유롭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프랑스의 잘못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이 지금 피자인데 이게 무슨 피자냐면 블레이즈 피자라는 건데 블레이즈 피자랑 마케팅 계약을 체결해서 여기서 피자를 직접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2015년도에 맥도날드랑 1,400만 달러짜리의 마케팅 계약이 있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그 햄버거 맥도날드를 버리고 블레이즈 피자랑 계약을 맺었어요. 젊은 애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어집니다. 얘기가. 뒤로 가볼게요. 자, 요거는 치폴레의 창업자 스티브 엘스고요. 최초의 치폴레 매장입니다. 자, 여기서 왜 연관이 있느냐? 자, 르브론 제임스가 2015년에 맥도날드와 계약을 포기하고 블레이즈 피자랑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치폴레가 예전에 2005년도 이전 1998년에 맥도날드가 치폴레에 집중 투자를 해서 지분이 90%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게 첫 매장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스티브 엘스가 창업한 다음에 요거를 1호점으로 해서 14호점까지 늘렸는데 맥도날드가 1998년에 치폴레 90% 투자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서 매장이 2005년도에는 500개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맥도날드가 치폴레의 지분을 다 싹 다 팔아요. 이렇게 성장성이 큰 거를. 왜냐하면 맥도날드는 햄버거 체인으로 패스트푸드로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그 개념이었는데 치폴레랑 맞지 않는다고 여기서 버립니다. 근데 바로 그 2006년도에 치폴레를 매각하고 나서 그때부터 치폴레는 급성장을 하죠. 그래서 맥도날드가 그 버렸던 시점이 맥도날드가 지금 아쉬울 수 있고 그다음에 르브론 제임스가 맥도날드를 버리고 블레이즈 피자로 간 거. 거기서도 이제 맥도날드랑 약간 이 척을 진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야기와 이어지는 겁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대장균인데 이 지금 그 CEO가 스벅에 치폴레 CEO가 스벅에 왔다고 했잖아요. 이 CEO가 한 일이 아까 방금 스티브 엘스라는 창업자가 나왔잖아요. 스티브 엘스라는 창업자가 나와서 맥도날드의 지원을 받아서 500개까지 증가를 했고 2006년에 맥도날드는 떠났지만 계속 스티브 엘스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직격탄 하나 맞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는데 식품기업의 치명적인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요. 이콜라이가 바로 대장균입니다. 이 대장균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지금 저기를 보게 되거든요. 타격을 입게 됩니다. 2015년에 치폴레 매장에 대장균 식중독 사고가 났고요. 2016년에 매출이 전년 대비 13% 감소하고 순이익이 95% 급감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엘스가 창업자로서 승승장구했지만 여기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2018년에 창업주 스티브 엘스 대신해서 신임 CEO가 투입이 되는데 바로 어저께 스타벅스로 간다고 선언한 그 니콜 CEO가 바로 이때 투입된 그 CEO입니다. 근데 그 CEO가 어디 출신이다? 타코벨 출신이에요. 너무 재밌죠? 경쟁사인 타코벨에 있다가 치폴레의 위기를 규하기 위해서 투입이 됐어요.
근데 지금 또 위기를 귀하기 위해서 스벅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스벅은 뭘 보고 했을까? 이 당시에 투입이 되자마자 이 당시에 처음에 9개 주에서 52명이 감염돼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여기서 마무리가 될 줄 알았더니만 이 저기 식재료들이 다 오염이 됐는지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결정타로 보스턴에서 140명의 대학생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려버렸어요. 치폴레를 먹다가. 그래서 거기서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콜 CEO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뭘 했냐면은 위생검사를 통해서 이 당시에는 매장이 1,700개가 됐습니다. 아까 500개까지 늘었을 때 맥도날드가 지분 팔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매장이 3배로 증가했어요. 맥도날드는 되게 아쉽겠죠. 아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기랑 가치가 달라서 그런 거니까. 어쨌든 돈에서는 아쉬울 수가 있을 거예요. 1,700개가 달했던 매장 중에서 100개를 잘라버립니다. 위생검사에 통과 못한 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실내 회복을 위해서 재료들은 다 그 지역 농장에서 바로 직배급 받는 걸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매달 추첨을 합니다. 뭘 추첨하면 고객 중에서 그 룰렛을 돌려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고객들과 함께 그 지역 농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 재료를 확인해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예전에 말했던 그 백종원 선생님이 너무 많은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전바점이 크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장마다 위상 상태가 너무 달라서 치폴레 이미지가 깎이니 매장 5개, 6개를 섹터로 묶어가지고 너네끼리 팀해서 요 팀끼리 재료 유통을 관리해라.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가가 3배가 오릅니다. 주가가 3배가 오르는 동안에 스타벅스는 20% 하락을 합니다. 정확히 주가가 5년 동안 242%가 치폴레가 오르는 동안 스타벅스는 5년 동안 20%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놓고 물론 제가 좋아하는 그 빌 에크먼이 또 들어와가지고 행동주의 투자자가 들어와가지고 치폴레를 자극시켜서 올린 부분도 있죠. 그 부분도 있고 어쨌든 치폴레가 뭐 3,000달러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스벅이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니콜 CEO를 불러온 겁니다. 과연 타코벨에서 치폴레로, 치폴레에서 스벅으로 간 그의 이력에는 어떤 또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흥미진진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니콜 CEO입니다. 아직 아주 젊죠. 이분이 이제 위기의 상황에서 투입되는 어떤 그 약간 구세주로, 그러니까 이분도 자신감이 없으면 여기 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식중독에 완전 식중독으로 나락으로 갈 뻔한 스티브 헬스가 창업한 치폴레를 살려가지고 지금 그냥 이 상황에서 은퇴라거나 강연만 다녀도 자기의 커리어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위인으로 대접받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스벅에 가가지고 망친다. 그러면은 치폴레에서 했던 명성과 이런 걸 다 깎아먹을 수 있는데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젊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자신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돈만 준다고 그걸 가나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감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실적이 그럼 얼마나 망가져 있나를 볼게요. 왜 니콜 CEO를 불러왔는가? 2023년 3분기가 저기 바로 직전 분기 실적입니다. 자, 다 회계 기준이 틀려요. 그렇죠? 월마트는 2025년도였죠, 또. 같은 분기로 그냥 우리나라 계절 분기로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매출액은 -1% 해서 9.1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순이익이 -8% 급감했습니다. EPS도 -6% 저희 감소했고요. 이 조정된 주장 순이익도 -7%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감소를 해버렸고요. 지금 여기 노스 아메리카 북미는 겨우 +1%. 북미가 74.9% 차지하니까 이거 +1% 늘어서 겨우 전체적인 매출 비중으로 선방을 했지만 전체 국제에서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중국에서 스타벅스 사업을 막 하려고 했는데 중국의 스타벅스 저가형 루이싱 커피도 있고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려는 그 부분 때문에 있기도 하겠죠. 어쨌든 그런 거를 다 감안하고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 게 CEO와 그 기업들의 임무 아닙니까? -7%죠. 그다음에 이 디벨로먼트, 이 그 점포 개발 부분이죠. 이 부분 작아요. 어쨌든 점포 개발 부분도 2%다. 저 부분이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죠.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려고 다녀야 되는데 새로운 점포가 개설이 안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전환됐잖아요. 항상 중요한. 이 동일 매장 매출 비교가 3%, 7%, 5%, 11%, 10% 잘 가다가 2024년도 2분기부터 -4, -3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매출액 순이익 주당 순이익 다 줄고 있고요. 지금 국제적으로 전 글로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비교 대상 매출 매장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데려온 겁니다. 자, 니콜 CEO가 이거를 지금 타개할 수 있을까요?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콜 CEO에 대한 기대감이 이만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초급등을 해가지고 갭상승해서 장 마감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주봉 월봉을 보죠. 어느 정도 수준인가? 네, 엄청난 장대 양봉이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50개월선 뚫었는데, 50주선 뚫었는데 200주선이 위에 있네요.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월봉입니다. 월봉도 마찬가지죠. 초장대 양봉이 나왔으나 50개월선에 딱 막혔네요. 그렇죠? 이 주봉에서 200주선, 월봉에서 50개월선, 중요한 50과 200선에 다 맞닿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니콜 CEO의 등장에 따라 거기까지는 올랐는데 그 이상을 가려면 이제 9월 9일 날 취임을 합니다. 아직 한 달여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 중간에 준비 과정을 두고 들어오겠죠. 거기까지 그때까지는 기대감에 오르겠으나 9월 9일 날 이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세계는. 9월 9일 날 만약에 여기 CEO에 취임을 한 다음에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은 50주선과 200개월선의 그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이 중요한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9월 9일 이후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끝에만 살짝 바꿨어요. 어떤 미국의 애널리스트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콜 CEO가 와가지고 식중독 사태를 완전히 타개를 시켜가지고 급등을 시켰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존엔 제프 베조스가 있고 애플엔 팀 쿡이 있다. 그리고 치폴레엔 브라이언 니콜이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는 끝만 바꾸겠습니다. 아니, 이제 스벅에 있을 거다.